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복숭아. 복숭아 농사죠. 여기. 수십 년간 복숭아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도 비상이랍니다. 아, 이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놓은 거라고 이렇게. 야, 여기 이렇게 찢다가 자기가 여기 걸려 있는 거고 봉지만 복숭아는 어디로 떨어져서 가져갔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복숭아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야,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이제 다 썩고 있는 거라고 이제 날이 더 보니까 이렇게. 미처 다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진 복숭아.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서 상품 가치를 잃었다는데요. 그리고 저거 다 까마귀 저거. 저거 다 까마귀잖아. 이게 다 까마귀 때문이라고 까마귀. 마을 곳곳에서 까마귀 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흉작의 원인이 바로 이 까마귀 떼랍니다. 농번기 내내 까마귀 떼가 속출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수확량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복숭아가 크기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느니 이거 큰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익어서 맛이 나면 이제 더 많이 찍을 거 아니야. 피해를 본 것은 복숭아 농사만이 아닙니다. 옥수수밭까지 이어진 극심한 피해. 농민들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데요. 옥수수 대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이유 역시 까마귀 떼가 원인이랍니다. 이 밑에는 씨앗을 타먹기 위해서 계속 까마귀가 뽑으니까 우리 싱글싱글 차라리 모두 심은 거 의식을 한 거예요. 닭대기로 장사꾼한테 넘겨야 되는데 차익을 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매년 까마귀 떼가 농가를 습격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데요. 수가 많네요. 네, 공들여 농사를 지었지만 판매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농민들.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사과나무 있던 자리죠. 그런데 텅 비어있는 맛만 제작진을 맞이했습니다. 까마귀가 하도 쪼아가지고 사과를 수확을 못해요. 그래서 벼버렸어요. 계속된 피해로 비료값도 나오지 않자 사과나무를 모두 베어야만 했답니다. 사과나무 비고 이제 불도자로 이제 텃밭을 밀었잖아요. 그 뿌리에서 나온 싹들이라고요. 사과나무를 베어내면서 생긴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데요. 약 30년 전 처음 출몰했다는 까마귀 떼. 그리고는 마을 뒷산에 둥지를 틀어 서식지로 삼았다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쓰레기장 때문에 그렇지 뭐. 쓰레기장이요? 네. 쓰레기장이 왜 어디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여기 저 건물. 저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때문이다. 마을과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괴산군 유일의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있었는데요. 이 쓰레기 종합처리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매립장에서 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뭐 멧돼지 같은 거 갖다 놓으니까 까마귀가 거기서 그거 파먹고 있다가 오는 거죠. 199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와 동물 사체를 매립해온 쓰레기 종합처리장. 먹이를 찾아 몰려든 까마귀 떼에겐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지만 농민들의 피해는 커진 상황인데요. 쓰레기장 한 3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거의 다 돼갈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생기면서부터 까마귀가 개체수가 늘어나더니 그때부터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혐오시설을 능천에 갖다 놓고 쓰레기장이라고 해놨으면 매립장이라고 해놨으면 아니 도와주진 못할 망정 주위의 사람들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상황에 해당 지자체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와 동물 사체 매립을 중단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보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미 개들이 이제 많은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길어요. 그래서 당장 음식물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 동물복지하고도 상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감소를 기대하면서 줄여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